어제 경기에 끝날 때 공의 위치가 왼손 선수에게 유리한 위치가 아니었다면 오늘 트란 선수가 또 처음으로 그렇죠. 나오려고 했다 그래요. 네. 오, 행운이 따른가요? 아. 마지막에 비켜가고 말았습니다. 되돌리치기를 선택했으나 일접구 두께가 너무 두꺼웠거든요. 키스가 나면서 장장 단으로 가는 더블 쿠션으로 되고 말았어요. 여기서 회전력이 조금만 풀렸다면은 네. 아쉽네요. 항상 이 당구 쓰리 쿠션 경기는 럭키샷이 항상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어떤 상황에서 다득점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아시아 팀이 많이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많은 득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1점 1점 최선을 다하는 김행지 선수입니다. 네. 2점. 연속 득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나누고 있는 모양인데요. 어떤 얘기를 좀 나누고 계신가요? 별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농담하고 있습니다. 에드맥스 선수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옆으로 돌리기. 살짝 묻으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네. 얇게 맞으면서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온것 같습니다. 세워치기로 갔어요. 좋은데요. 네, 득점을 자. 만들어냈습니다. 경기 전에 야스퍼스 선수가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야스퍼스 선수에게 한수 배우기 위해서 세워치기 할때 어떠한 시스템에 의한 공격을 하냐고 물어봤거든요. 네. 뭐라고 대답을 하던가요? 나는 시스템이 없다. 즉 뭐냐면은 본인은 이 어떠한 공격을 할때 시스템에 의하다 공격을 하다 보면은 긴장감 때문에 이 어깨도 경직되고 그리고 수구 컨트롤 과정이 너무 이 계산법에 의한 공격을 하다 보면은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 그만큼 최고의 이 편한 마음으로 내가 그동안 연습해온 대로 버릇처럼 그렇게 공격을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역시 시스템이 이 계산의 이 공격의 최선이 아니구나. 그걸 또 한번 느꼈습니다. 네, 타임아웃을 요청했었던 이 에디맥스 선수였고요.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유럽 팀의 선수들이 대화를 나눌 때 굉장히 농담도 많이 하고 장난도 많이 친다 그래요. 그렇죠. 유럽 선수들이 상당히 경기 안 할 때 보면 상당히 귀여운 면이 좀 많아요. 네. 오 좋은데요. 피켓치기 길게. 득점으로 해결됐습니다. 점 조절과 내 수구에 어떻게 보면은 속도에서 이 득점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자 안으로 길게. 네. 돌아옵니다. 좋아요. 네.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방금 보신 장면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세는 좋지 않으나 김앤지 선수가 멀리 큐거리를 잡지 않았습니까? 큐거리는 네. 멀리 잡았지만 보시면은 이 시선이 내 큐 위까지 끝까지 가졌어요. 그만큼 일접구 두께 설정하는 과정에서 정확함을 나타내는 자세입니다. 네. 항상 자세를 잡을 때 큐 선의 바로 위에 턱이 걸쳐져야만이 모든 이 일접구에 대한 두께 설정 완벽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옆으로 돌리기 득점의 선거는 김행직 선수입니다. 네, 이제 6점 남아 하는 경험을 토대로 경기를 잘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5연속 득점. 이런 부분이 3쿠션 종목은 강하게 쳐서 1득점 하나, 슬로우로 이렇게 쳐서 1득점 하나. 똑같은 1득점입니다. 네. 그만큼 내 수구 컨트롤을 부드럽게 한다는 것은 현재 컨디션이 옆으로 돌리기 6연속 득점입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넉점이면 첫 번째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김행직 선수가 되겠습니다.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해 보고요. 예상이 자. 다.
뱅크샷 정말 중요한 지금 현재 공격이에요. 네. 3 뱅크샷. 1점으로 연결시킵니다. 7연속 득점. 조금은 킬 수 있었으나 아, 회전력에 의한 살짝 안으로 들어가는 이제는 이 에디맥스 선수와의 개인 점수 차에서도 앞서나가기 시작하는 김행지 선수입니다. 그렇죠. 초반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22대 15에서 김행지 선수의 또 이런 8점의 하이런이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측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자 이제 이 배치에서 맥스 선수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얇게 뱅크샷으로 가나요? 네, 지금 뱅크샷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벽했는데 키스가 나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키스만 피해냈다면 완벽하게 득점으로 이어지는 코스였거든요. 그렇죠. 맥스 선수의 수구는 회전력이 모두 살아 있었거든요. 네. 그러나 중요한 게 지금 배치가 너무 좋다는 거. 네. 밖으로 돌리기. 이 완벽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김행지 선수입니다. 경기를 끝내기까지 이제 한 포인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맥스 선수. 네, 앞서 이제 이 키스가 나면서 득점이 되지 않았는데 오우. 많이 아쉬워하네요. 그렇죠. 몸으로 대변했죠. 그 아쉬움을. 과연 여기서 김행직 선수가 경기를 끝낼 수 있을까요? 얇게 비껴치기. 이 또한 두께가 정말 중요한 배치예요. 네. 박수 나왔어요. 박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요즘 최근에 아주 좋았던 김행직 선수. 첫 번째 주자로 나와서 아시아 팀에게 크나큰 선물을 제공합니다. 지금요.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 팀이 425대 315 점수를 더 벌린 채로 첫 번째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시작할 때 108점 차였던 점수 차가 이제 110점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4이닝의 맥스 선수의 10점 하이런 좀 아쉽네요. 조금 더 쫓아갈 수 있는 스코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과정인데 네. 역시 김행직 선수의 경기력은 탁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의 마지막 주자였던 김행직 선수 오늘 경기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서서